아이롱에 있어서 약간의 층은 있어야 예뻐요. 예쁜데,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샤프칠에 가서 샤프를 아파트 내로 하겠습니다. 우리 단백질도 다 있어서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 또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빌라제비 역할도 해주고 완전 샵 너무 예쁘게 됐어. 이렇게 만약에 원장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헤나나? 헤나나 매니큐어 그거 벗겨내 뭐 이런 데는 10분 그냥 방치해주세요. 큐티클을 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해도 나는 해도 좋고 지금 그냥 여기서 방치해도 좋고 저는 이제 많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보기는 힘들지 않게 그냥 밑으로 하는 쪽이 그러면 지금 모발이 약간 어때요, 원장님? 약간 느낌이? 이 핸들링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결이 투실투실했던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퉁퉁해진다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큐티클을 열어놔요. 기존에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에센스를 했다던가 다른 어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뭐 실리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고객님은 잘 몰라요.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를. 근데 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는 해나 네네. 해나 하셨을 때는 특히 거품이 많네. 그 양에 해나를 비해서 해나를 하고 나 보통 저거 네네. 근데 지금은 저희 피카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완전히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모가 됐던 손상모가 됐던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 20%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자, 저희는 전처리제가 없어요. 전처리 뭐 여기에 뭐 PPT가 되든 LPT가 되든 말리고 건조하고 말리고 건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아쿠아프레틴의 세 펌프를 넣을 거예요. 얘는 과연화도 방지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pH가 높은 거는 좋은 건 센 거 센 거에서 좋은 건 알지만 확 맛이 갈 수 있어요. 과연화. 아까 얘기한 샴푸예요? 네네. 얘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쿠아프레틴 A는 이 펌제, 환원제가 들어가는 빌라잡이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pH가 높은 데에는 얘를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하시면 뾰족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 과연화 관련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넣어서 하시면 과연화가 안 걸려요. 10분 바르고 아쿠아프레틴 세 펌프 그럼 하고 열처리 10분 다 하고 뭐 해요? 그럼 이제 고수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이나 뭐 인턴이 됐던 디자인 선생님이 됐던 제가 됐던 연화 다 어느 분이었죠? 그냥 제가 가서 그냥 연화 다 끝나고 나면 그냥 원장님 와인딩만 돌려주면 돼요.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샵에 갔을 때 이 선생님이 틀리고 저 선생님이 틀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계셨다가 또 이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따져나는데 이게 연화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버리면 스태프 선생님이 하던 디자인 선생님이 하던 원장님이 하던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뿌리. 우리 피카는 요즘에 왜 원장님들 왜 뿌리 살리기 대사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뿌리 살려야죠. 네. 근데 환원제가 나중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면 나도 뿌리가 안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롱이 원장님 어려워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이 걸린다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피카하고 하면서 뭐 1시간 반? 늦어도 2시간이면 다 해요. 그러니까 매출도 많이 올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데미지도 없고 원장님 저는 비닐 캡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래서 얘만큼의 위치가 나와주면
이건 연하가 될 거예요. 근데 어때요? 두 배 이상 늘어났죠. 기억하세요. 언제 맛을 만져보세요. 기억하세요. 머릿결이 어떤가 충분히 만져보세요. 기억하세요. 뭔가가 지쳐있는 느낌이 나죠. 연화가 안 됐는데 뭔가가 지쳐있지 않아요? 자, 잠깐만. 자, 원장님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네, 그럼 디치오가 빠져나오죠. 자, 여기도 앞전에 발랐던 거를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다시 한번 만져봐 주세요. 어떤 느낌인가? 어때요? 몰라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전에 느꼈던 좀 더 탄력이 없어지면서 가벼워졌던 느낌. 더 건강해진 느낌 안 들어요? 맞아요. 건강해진 느낌. 네, 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뭐지? 매끈매끈해진 느낌. 네.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보세요. 제가 마술을 부린 건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원장님, 이거 한번 만져봐 주실래요? 이 느낌 잘 느껴보세요. 느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앞전에 환원제를 제가 그래서 조금씩 빼볼게요. 네, 뒤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C2 있죠? 건강모를 다시 발라보겠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어때요? 가벼워졌어요. 좋아졌죠? 저는 가볍던 느낌. 네, 이게 건강연화예요. 이게 더블하게 머리를 지치게 해서 펌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연화를 볼 때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도 지쳐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자, 그리고 건강해지면서 빠짝빠짝빠짝해. 그죠? 엄청 빠짝빠짝하죠?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건강하게. 이해되셨죠? 네. 이게 피카는 두려움이 없어요. 연화 보는 데 있어서 뭐 어떡하지? 신성한데 어떡하지? 그런 거 없어요. 자, 여기도 앞전에 받았던 거를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만져봐 주세요. 네,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보세요. 제가 마술을 부린 건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이거 한번 만져봐 주실래요? 이 느낌 잘 느껴보세요. 느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앞전에 환원제를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살포시 빼볼게요. 뒤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C2 있죠? 건강모를 다시 발라보겠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전에 느꼈던 좀 더 탄력이 없어지면서 가벼워졌다는 느낌. 더 건강해진 느낌 어때요? 가벼워졌어요. 좋아졌죠? 저는 네. 가볍던 느낌이 네. 이게 건강연화예요. 이게 더블하는 머리를 지치게 해서 폼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화를 볼 때.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도 지쳐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걷어내주시고 자, 그렇게 하면 원장님, 자, 봐봐. 건강해지면서 바짝바짝바짝해. 그죠? 엄청 바짝바짝하죠?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건강하게. 이해되셨죠? 자, 조금 전에 느꼈던 그 느낌보다 지금이 또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결을 한번 만져봐 주실래요? 어떤 느낌인가?
어떤 약간 물미역처럼 굉장히 예, 아까보다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미끈덤 미끈덤 미끈덤. 네, 그죠. 다시마나 물미역처럼, 그죠. 이런 건강 연화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친 연화가 아니라 이게 하고 나니까 더 가벼운 느낌. 그죠. 네, 점점 네. 가벼워져서 네. 아까 그 네. 유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결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연화를 여기까지만 보시면 굉장히 곱슬이 됐던 순통모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시술이 되죠. 그죠? 이만큼 좋은 연화 없습니다. 연화는 너무 어려운데. 그치. 곱슬도 있고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보내요. 이거 봐봐봐. 그죠? 어떤 느낌이야? 이만큼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단하면서. 어떤 제가 막 복잡하게 막 어떤 걸 첨가하고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끌려왔는데 잘하는 내가 떠나는 공간을 보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해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1차적인 우리 폴리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만약에 손상 이렇게 모발이 있으면 어디부터 분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항상 단백질이고 뭐고 다 손상된 부분부터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빗질을 우리 거는 이렇게 빗질을 해줘야 돼요. 하고 나면 항상 그 모수지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휠. 자, 얘는 뭐예요? 수분 단백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발랐죠? 그 다음에 마스크. 자 마스크는 원장님 여기에 CMC는 큐티클하고 큐티클층상에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게 CMC예요. 그래서 손상이 많으면 큐티클층이 이렇게 너덜너덜너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 CMC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 닫아주는 역할을 해서 간척물질을 채워주고 얘가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기 보면 1, 2, 3, 4로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틴 오일 주세요. 열 보호제이면서 단백질이면서 케라틴이 들어있으면서도 열 보호제가 들어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손님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나면 저는 조금 싸게 하지만 달라 그 직감은 달라 뭐가 달라 자꾸 뭔가 발라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게 돼 있어. 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 직감 뭔가 달라 가봐 달라 뭘 바르고 또 발라 막 이래. 순서의 미용실 여기 오신 분만 빼고 다 무너지자.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원장님 잘 봐봐요. 아니 그냥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원장님 여기서 깨끗하게 해놓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우유빛 나오죠? 그러네. 우유빛 나오죠? 여기 까지만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깨끗이 헹구면 나가서 또 발라야 해.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런 거 썼어. 가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니까 우리가 그 슬라이스 있잖아요. 그것도 길게 뜨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앞머리 작업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카
축하는 첫 뜸이 없어요. 원장님들이 아이롱 해보셔서 알지만 한 바퀴 딱 돌리고 나서 나오면 첫 뜸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블러브는 원장님 우리가 옛날에 아마 뿌리 살릴 때 판넬을 140도 120도씩 하고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린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판넬은 90도 제 각에서 하고 블러브는 45도 각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뿌리 살리셨을 때는 여기서 하셨을 거예요. 저는 45도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1위로 다시 한번 더블이에요. 자, 한번 수분 날려주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이렇게 해서 빼시면 이렇게 뿌리가 더블로 살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세요. 빼시면 이렇게 더블 뿌리가 많이 살아요. 굉장히 많이 살죠.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짧게 잡지 마시고요. 길게, 습관을 항상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판넬을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13mm를 그대로 90도 각도에요. 위에서 아래로 놓으시고요. 자, 한번 수분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많이 사는데 저는 17mm로 더블로 살려요. 자, 살짝 한번 다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빼기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CA로 CA 단독으로 쓰시면 됩니다. 현재 온도가 몇 도였죠? 지금 140도입니다. 조금 더 괜찮죠? 우리 고객님? 요즘은 좋아요. 맞아요. 가르마판이 생기면서 볼륨을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걸로 지가이롱도 제가 하거든요. 지가이롱. 앞쪽은 없어요. 근데 뒤에는 많아요. 숱이 얼마나 많지? 뒤에가 많아서 제가 살짝 정리를 했습니다. 저 뒤 여기 샵이 되게 예뻐서 진짜 그것만 유치해도. 원장님 제가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고 얘로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쪽에 지금 먼저 하냐면 이 페이스라인 쪽에는 모발도 가늘고 네 온도도 같이 뒤에 거랑 같이 해놓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만약에 이쪽 앞쪽에 다 태워먹으면 전체가 다 탄 걸로 생각해서 컴플레인 걸려요. 그래서 페이스라인에 있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와인딩을 좀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타기도 하고 수분 폭발로 인해서 그래서 부산이 작아서 뭐 투박으로 해도 되겠다.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자, 보시고요. 원장님 여기서 자 이거는 첫 뜸이 아니에요. 첫 뜸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말라야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자 요 빗을 딱 받쳤잖아요.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돌리면 예 머리카락이 안 나오고 아이롱 기계만 틀어져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자
굉장히 수분이 건조가 되면 얘가 이렇게 그냥 톡톡톡 이 머리카락 사이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약간 층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양면 접기를 자, 이렇게 덮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얘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이 상태에서 원장이 이제 얘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살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티카는 봉이 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펴서 아이롱해서 벌써 다 날라가네 싶더니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 놓으세요. 빼시는 거예요. 왼쪽이 넓은 게? 이게 굉장히 길이가 넓은 게? 그 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천천히 돌리고 있을까요? 뜸. 맞았어요. 왜냐면, 이 디스커넥션으로 약간 되게 층이 이쪽에도 있었고, 이쪽에 이렇게 길게 있었거든요. 그 끝뜸을 맞추느라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단차로 돌리고, 여기 빠지잖아요, 이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려주기. 그래서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려, 돌려. 네. 두 바퀴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살짝 다려주면서 수분 날라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윤기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보시고요. 이번에는 다 했으니까 완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어, 나는 이게 봉이 너무 기니까 너무 좋아. 원장님들 아, 이렇게 해서 있잖아 세팅하고 이 아이론을 보고 얼른 전환한 거야 내가 어, 이게 왜냐 어. 가는 걸로 만든 것보다 더 굵은 걸로 얇게 떠가지고 원장님 하면 열의 전도율이 아. 더 높아요 어? 이해되셨어요? 네네네네 어, 그래서 원장님 실은 더 탄력 있게 내가 조금 더 뽀글뽀글거리는데 더 굵은 걸로 얇게 드셔서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열의 면적이 요걸로 해서 원장님 열의 면적이 높아 이따만한 걸로 해서 열의 면적이 더 높아 열 전도율이 조금 뭘 가늘게? 아니 지금 뭔 얘기 했죠? 굵은 것도 섹션을 가늘게 많이 떠서 슬라이스를 가늘게? 아니 나오게 하려면 면적이 넓은 게 이게 굉장히 길이가 넓은 게 그 자 여기는 제가 실은 이렇게 원장님 뭐 저는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듣긴 하는데 이제 신의 한 수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아가씨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중마에서는 16mm하고 19mm를 믹스하면 더 예쁘겠죠. 지금 이게 몇 mm? 19mm요. 19mm. 네, 원래는 22mm로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여요? 네. 윤기가 올라온다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뜸하고 온도하고 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뿌옇게 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온도가 센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조금 내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하는데 젖어 있어. 빨리 건조가 안 되고.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 되겠죠? 어? 기본은 140도지만 160으로도 할 수 있고 120도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비가 아까 하다. 네, 자, 먼저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세요. 하신 다음에 딱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해서 딱 해서 이렇게 여기다 딱 대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됩니다. 그럼 빛하고 아이롱은 딱 붙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또 포인트를 주자면, 원장님 저 잘 보세요. 손이, 이 손이 각도가 이렇게 내가 처음에, 자, 이거는 한 번도 설명 안 돼도 그대로 이 상태면 이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하면 어떻게 돼? 안 빠져. 그렇죠. 틀어져.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 손잡이 있죠? 손잡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여긴 수분이 많았었네요. 이걸로 제가 이 손님한테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객님, 이걸로 하면 이건 아이롱폼하고요. 뭐 수소결합에 의해서요. 드라이로 한 거거든요.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뭐 이래요. 근데 이 손님은 별로 반응이 없어. 근데 저기 앉아있던 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동안이네요, 얼굴이. 있겠지, 눈물에. 없어야 된다고 공부를 하지. 그니까. 나는 없으면 좋겠어. 제가 여기 디스커넥션에서 여기 층이 있어요. 여기 끝이. 그래서 여기도 뜸을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 요거랑 얘랑 길이가 틀리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끝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끝뜸을 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왼손으로 들려. 이게 참 습하네. 왼손 오른손 봤어. 아, 제가 원래 왼손잡이에요. 죄송해요. 아. 어디 제가 왼손으로 들리셨나?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나는 왼손 오른손 봤어. 오른손으로도 들리고 왼손으로도 들리고.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여기 수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날리겠습니다. 은행벽기가 있어서 되게 편해요. 벌써 다 말랐어요. 그래서 자, 대아픈 코를 빼면 조금만 여기서 하면 봉이 길어서 원장님들이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머리카락이 안 올라온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덜 말라서 그런 거예요. 덜 마르면 나 원장님 내가 피카를 딱 보자마자 막 눈이 반짝반짝 거렸어. 나 저거 하고 싶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저거는 내가 사실 얘가 마음에 드는 거야. 거기다 이게 길어버리니까 나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 나 저거 이거 하고 싶어? 저도 아이를 딸인데 서울에 있어요. 이거 하고 싶다고? 네, 오라는데 이거 보라. 응? 우리 딸이 좀 어떻게 좀. 딸이 되게 지금 서울에서 유도 왔어요. 이거 보러? 네, 제가 오라는데. 어디서 네. 일해요? 네? 어디서? 아, 저 지금 구리 쪽에 있어요. 어? 그러다가 요즘에 또 관심이 생겼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뻐라. 돈 되겠다. 금방 된다니? 아. 이렇게 딱 그 아이롱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와서 딱 만져보고. 아, 이분은 고수구나. 아, 제가요, 원장님. 제가 아시는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잘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알겠냐, 돈이 있어서 광고를 할 것이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카스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하는 걸 배워야 되지 않겠냐, 거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길래 내가, 나는 맨 처음에 카스라 그래서 맥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나 술 못 먹어 그렇게 무식했었어 내가. 그랬더니 그 카스가 카카오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아.
써였어. 일곱 여덟 개가 아니야. 그죠? 의미가 있던 없던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해요. 똑같이 하시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껀데기 앞에서 죽을 줄 알았다고. 확인하는 것이. 야. 주어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어디 자른데? 자, 이 상태에서 원장님, 저희는 그 하이프로 샴푸라고 그래가지고요. 후추리용 샴푸예요. 단백질 샴푸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쿠아프로틴 A는 전처리로 쓰지만 이 프로틴 A 샴푸는 단백질 샴푸로서 원장님 이제 큐티클층도 닫아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로 샴푸를 해주세요. 얘는 후추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장님들이 홈페어로 얘기하고 마스코하고 파셔도 돼요. 그래서 잔류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원장님 과수 쓰고 나시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류물들을 다 깨끗하게 빼주셔야 돼요. 샴푸인데 근데 화면 하나씩 시키고 네, 이거는 단백질 샴푸예요. 단백질. 여기는 이제 아까 했던 그 원치 시키고 있었죠, 원장님?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크림이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렇게 좀 건강한 머리는 마스크하고 오일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나는 고프 라인 개념으로 하시겠다. 그럼 아까 제가 원치 시키고 있었죠? 폴리필 마스크 오일을 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세심하게 됐다. 그러면 10분 정도 그냥 서비스 돼서 방치하세요. 이따가 나오시면 돼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향이 나는 곳부터 먼저 접근. 폴리 필. 이렇게 해서 마스크. 오호 고르셨어요? 네. 우리도 유튜버면서 크림. 오호 고르셨어요. 목소리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오일 좀 주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보면 당연히 진짜 목소리가 막 낭낭하시는 게 예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내가 저번에 보내준 거 안 봤어? 어? 그분이, 아, 나 봤어. 그분이 이분이야. 아, 진짜? 얼굴은 안 봤어. 얼굴 안 보? 얼굴 안 보이지. 얼굴 안 나와요. 나오는 거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거의 없어. 목소리 좋지? 거의 없어. 목소리 너무 좋지. 원장님은 줄여야 돼요. 그러면 50% 이상은 하니까 지금 다 오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용에 있어서 약간의 층은 있어야 예뻐요. 예쁜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롱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와서 딱 만져보고 아 이분은 고수구나. 그래서 이건 원장님 수정도 너무 좋아.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뿌리고 다시 완성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 카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 내가 뭔가를 꿈을 꾼다면 잠 안 자고 해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양심 안 있어야지. 건데. 그래.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좋았어. 그래서 아 이런 말을 해봐야 된다. 결론은 네. 그래서 아, 강행했습니다. 아마 본인 고객님이 더 많이 잘 알 거야. 저희
이렇게 나온 거 본 적이 없어. 아, 맞아. 만져보면 확실하겠는데. 나는 진짜 어디 가서 그 하면 저도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양심이 있는 거야. 근데 아닌 거리. 나도 난 거. 왜냐면 멋있는 작품 머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들도 안 되는 머리 갖다놓고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이려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하고 객기로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항상 솔직히 우리끼리는 누군가 또 도와주셔야죠. 그렇죠.